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연방총무처 바이든 측의 인수자금 내역 통보, 그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트럼프 정부가 정권을 이양한다, 그것도 맞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23일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측에 정권 인수 개시를 개시했다는 연방총무처 발표에 관련해서 2020년 대선 승리를 향한 각오를 재천명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 대선에 대해서 아직 포기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미국의 연방 총무처를 압박했던 민주당입니다. 미국 연방 총무처는 그동안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연방총무처는 연방총무처 부청장이 오늘 30일 날 바이든 인수위원들을 대상으로 당선인 승인을 미루는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기로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한 것이죠. 그러나 민주당 측은 연방총무처 최고 책임자인 에밀리 머피 처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장의 브리핑을 거부했습니다. 여기, 당선인 승인을 미루는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열기로 한 것은 여기 부처장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처장이 하는 것을 거부하고 에밀리 머피 처장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원 감독위원회 캐서린 멀로니 위원장과 마이크 퀴그리 소위원장, 세츄리 리타 로이 위원장과 제널드 코널리 소위원장 등이 머피 청장에게 24일 날 당장 보고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일이 넘었죠? 24일이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머피 청장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서 하원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반발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19일 날 열린 위원회예요. 이렇게 반발을 했던 것이 19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9일 날 열린 위원회에서 연방총무처가 바이든을 인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23일까지 마련하라고 지금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3일 날 드디어 대답이 나왔습니다. 연방총무처가 30일 날 30분짜리 브리핑을 열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여기 부처장이 하지 말고 머피 처장이 직접 해달라라고 반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의 연방총무처에서 바이든 측에 인수자금 내역을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지금 주류 언론, 뭐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그리고 한국의 그 종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수에 대해서 인수자금 내역 통보를 했으니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식의 기사가 계속 뜨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연방총무처는 바이든 인수위 측에 인수자금 내역을 통보한 건 맞습니다. 서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 내역을 전달했죠. 여기에 에밀리 머피 연방총무처 처장이 서한을 한 장을 딱 보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이 있었는데 중요 내용만 제가 간추려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인수자금 6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0억 원 상당의 돈과 그외 100만 달러의 부대 비용 등을 인수자본 내역으로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이 자금을 지급을 만약 받으려고 한다면 바이든 인수 측에서 대통령직 인수법 제6조에 명시된 보고 조건이 충족시켜야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안 된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총무처는 바이든 측에 인수자금 내역을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붙인 말이 있죠. 대선의 실제 승자는 헌법에서 명시된 선거 절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이 선거 절차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연방총무처의 권한이 단순히 당선인 확정이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 관련 서비스 제공에 한정됐다라고 지금 이것을 이 느낌을 한정을 시켜버려요.
여기서 그 서신을 딱 보낸 것 자체가 당선인 확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법대로 진행을 하겠으니 너희들이 여기에 맞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수가 정말 된다면 우리가 돈을 보내줄 용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현재 연방총무처의 권한이 단순히 당선인에 한해서 인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밝힌 점이죠. 이 서한에서 머피청자는 아직까지는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결정되지 않았다고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연방총무처는 법적 분쟁과 재검표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절차가 타당한지 적당한지 결정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대선의 실제 승자는 헌법에 명시된 선거 절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덧붙여서 현 상황은 대통령직 인수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서 의회 관련법 개정을 제안한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먼저 너희들이 돈을 받고 싶으면 의회에서 그 법을 바꿔서라도 이 돈을 받고 싶으면 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머피청장은 이번 결정이 엄청난 위협 속에서 독자적으로 내렸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온라인과 전화, 우편으로 자기 가족, 그리고 직원,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서 수천 건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항상 법을 지키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이 서한에서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당한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이든의 승자 인증을 거부하거나 인증을 미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어요. 바이든 캠프의 로널드 클레인 선임 고문은 지난 20일 날 A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상원호를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거론을 하면서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정보 브리핑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해서 반응을 했죠. 그녀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에밀린 머피 총무처장의 헌신과 국가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녀는 괴롭힘을 당했고 협박과 학대를 받았다. 나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총무처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트위터에 올려져 있는 것을 제가 이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로널드 제이 주니어 트럼프가 됐고, I want to thank Emily Murphy at GSA for the steadfast dedication and loyalty to the country. She has been harassed, threatened, and abused, and I do not want to see that happen to her, her family, employees of GSA. Our case strongly continue. We will keep up the good. 이렇게 이런 트위터를 올리면서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올리면서 그녀에 대해서 위로의 말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다른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GSA가 민주당으로부터 사전 작업을 허용받는 일, 그리고 미국 정치 사상 가장 부패한 선거로 기록된 사건을 추적하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지금 하면서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전속력으로 전진하고 있다. 가짜 투표와 도미니언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서 지금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 잘못된 정보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계속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특히 정부 기관 자체 연방총무처에서 그 바이든에게 인수 자원 자금을 허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이런 언론 형태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일단 두고 봐야 됩니다. 많이 상황적으로 보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꼭안될 것은 없으니까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쪽에서 나오는 소식을 제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이 소식을 계속 듣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